아, 나 바빠서 이번 주 여축을 하나도 못 봤네. 아, 어떡하지? 응, 위클리 떡해 보면 그만이야. 2022 위클리 떡해 6주차 8라운드와 9라운드 한 번에 가보죠. 먼저 8라운드 서울시청과 보은상무의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 서울시청의 왕원이 박은선. 전반 6분 슈팅 슈퍼 선방. 백도의 크로스 머리카락에 스쳐요. 아, 이게 안 돼? 36분 김소희 골대 강타까지. 골대 부상 아닌가? 후반전에도 서울시청 몰아칩니다. 유영아 문전에서 수비 6탄 방어. 68분 박산 온전 박은선에 넣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네요. 78분 다시 한번 박은선에 넣어 들어갔어요. 취소됐어요? 이렇게 안 풀릴 수가. 기회를 노리던 보은상무 킬러 이정민이 있죠. 수비 두 명 제치는 폭풍 드리블. 오른발 마무리까지. 벌써 시즌 5호 골 이정민. 보은의 1대0 리드. 이렇게 끝나면 서울 언니들 잠 못 자요. 2002년생 막내 장유빈이 들어갑니다. 유영아 회심의 중거리. 또 골대라고? 언니 내가 있잖아. 장유빈 세컨볼 살리면서 결국 1대1 동점. 그대로 경기 종료.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금호섭 캐스터의 오늘 경기 포인트는 서울시청 베테랑들의 활약이었습니다. 득점했던 보은 이정민, 서울 장유빈도 좋았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이라이트를 제조했던 박은선과 유영아. 그야말로 베테랑의 품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FC 위민과 인천현대제철의 8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의 키워드는 너 할래 할. 너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전반전 31분 수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거센 공격을 막아낸 이후 추효주가 쇄도하는 메바에를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메바에 날카로운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묵미라의 마무리. 스코어 1대0. 오늘 경기 첫 번째 리드는 수원이 가져갑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친 양팀. 인천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최유리, 이민아, 임선주 3명의 선수를 투입합니다. 공격력에 중점을 둔 교체인 것 같은데요. 수원의 코너킥 공격을 막아낸 이후 공을 가져온 이민아. 드리블 이후에 장창에게 연결. 장창의 패스. 앵기샤를 거쳐 최유리에게. 최유리 골키퍼까지 쳐내고 오른발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1. 동점골이 터지고 얼마 되지 않은 후반전 55분 왼쪽에서 날아온 최유리의 크로스에 그리고 엔게샤와 강철임을 거쳐 김혜리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까지. 이민아의 세컨볼 골! 결국에는 이민아가 역전을 성공합니다. 스코어 1-1. 인천이 리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반전 58분 왼쪽 측면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서서히 박스 안쪽을 공략하던 수원. 주효주의 패스를 받은 무미라 오른발 땅볼 가마차기 빨려 들어갑니다. 스코일이 이번에는 수원이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리드 득점과 동점 득점을 하나씩 만들어낸 두 팀. 정말 치열했고 재밌었던 경기. 스코어 1-2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동희 캐스터의 오늘 경기 한 줄평. 역전과 동점의 연속. 이게 바로 꿀잼 WK리그. 이번 경기는 경주 한수원과 화천 K스포의 경기였습니다. 초반부터 높은 에너지 레벨의 두 팀. 경기 내내 치열했던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주의 연과 화천의 연, 서로 다른 두 연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 시작은 화천의 연이 먼저 알렸습니다. 화천의 연 정지현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기가 막힌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친정팀을 상대로 버프를 중첩으로 받은 정지현. 마수거리 득점을 친정팀의 비수를 꽂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의 주인공 서지현 선수였는데요. 나희와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아름다운 궤적으로 동점을 만들어냈던 서지현. 이 득점으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의 전쟁이 함께한 두 팀의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승점이 필요했던 두 팀.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다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 경기의 최종 보스, 바로 화천 K스포의 베테랑 수비수 황보람 선수였는데요. 경주의 공격진들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헤더 경합이면 헤더 경합, 클리어면 클리어, 커트면 커트, 그리고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공은 없다를 제대로 보여준 황보람 선수. 듬직하다는 이 선수를 보고 하는 말이겠죠. 세종 스포츠토토와 창녕 WFC 경기 가보시죠. 노란색 유니폼의 세종, 흰색 유니폼의 창녕.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노랑 하양 말고 하늘색 보라색 좋아합니다. 가시죠. 전반전 1분 이네스 강력슛 이즈이, 오라가의 플러스 1. 전반 7분 김성미의 슛 몸으로 세이브, 하늘 예슬 플러스 1. 전반 8분 전갈 슈팅 쉽다 쉬워, 하늘 예슬 플러스 2. 후반전 45분 이 정도는 뭐, 하늘 예슬 플러스 3. 후반전 47분 와 파워 울트라 슈퍼 세이브, 하늘 예슬 플러스 4. 후반전 49분 보라가의 각도 좁히면서 1대1 막아버리기, 보라가의 플러스 2. 후반 50분 하늘 예슬 또 슈퍼 세이브, 하늘 예슬 플러스 5. 후반전 53분 보라가의 날아올라 펀칭, 보라가의 플러스 3. 후반전 68분 좀 어림없지 보라가의 슈퍼 세이브, 보라가의 플러스 4. 이태곤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포인트, 두 골키퍼의 미친 선방쇼. 여러분, 유니폼 살 때 이제 위아래 색깔 맞춤 하자고요. 이어서 화천 케이스포와 보은상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타이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슛은 이수빈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이어서 결정적인 1대1 상황, 로밍 슛! 어? 이게 안 들어가네? 29분 이번에는 나츠의 헤딩을 받아 우당탕탕! 드디어 골! 아니네? 그 이전에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 하지만 난 정대만, 아니 이수빈, 포기를 모르는 여자제. 53분 골대 1팅, 2팅, 그리고 마침내 포기를 모르는 이수빈이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득점 가뭄이 끝나자마자 살아나는 화천, 황하연과 이정은의 골까지 들어가며 기분 좋은 3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유채용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퀸 오브 더 매치, 불꽃여자 이수빈 선수였습니다. 집요하게 두드린 끝에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과 창녕의 9라운드 경기로 가보시죠. 인천은 최근 2연승에 무서운 기세를 올리고 있는 창녕을 만났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한껏 올라와 있던 창녕, 그 때문인지 전반전 아무리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전반 14분 최유정의 날카로운 코너킥, 오! 골대를 때립니다! 여린 상황, 최유정의 강력한 오른발, 최지코 키퍼가 막아냅니다. 인천의 파상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전반전 34분 오른쪽에서 강채림의 크로스, 그리고 곧바로 왼쪽에서 최유리의 크로스까지. 하지만 이 0대0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고 싶은 인천, 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전반전 추가시간 기다리던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오른쪽에서 김혜리의 섬세한 크로스에 좀 헤더 들어갑니다. 주인공은 장창, 살짝 돌려놓는 센스있는 헤더로 인천에게 선제골을 선물합니다. 스코어 1대0. 그리고 장창의 활약은 후반전에도 이어졌습니다. 강채림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2대0 앞서고 있던 후반 70분 박스 안쪽에서의 경합 상황, 최유정이 끈기 있게 공을 빼냈고 안쪽으로 컷백, 장창의 왼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를 석점 차로 벌립니다. 이번 시즌 치열한 WK리그 1위 싸움, 이번 경기 승점 석점과 득점 석점 모두 인천에게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장창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동희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인천 현대제철의 장창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요, 수원FC 위민과 경주한수원의 경기, 고고! 우선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반 3분에 터진 나희 선수의 헤더골과 후반 89분에 터진 김상은 선수의 쐐기골로 원정팀 경주한수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쐐기골의 주인공 김상은 선수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득점왕 경쟁에도 가속을 내고 있죠. 근데
저는 이 트로피가 두 개 있다면 이 선수한테도 주고 싶습니다. 바로 넘버 2 김지희. 나희의 득점에 택배 기사가 있었으니 바로 김 기사. 전반 3분 택배 시키신 분 따! 배송 만족도 별 5개. 나희의 댄스 타임까지. 전반 35분에는 김 기사 수원의 택배 오 반송까지. 야, 이 선수 뭐죠? 후반 47분에는 침착한 볼 뺏기 이후에 지키는 능력까지. 아, 잘합니다. 후반 88분 본분인 수비를 침착하게 해주면서 야, 한 점차 리드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태곤 캐스터가 뽑은 트로피 복사본의 주인공은 경주한수원의 김진희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포인트는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만큼 두 팀 모두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쉴틈 없는 현장으로 렛츠그리. 초반 세종이 마가이아 선수를 앞세워 공격을 가져갔습니다. 좋았던 기억의 왼발 슛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이어서 전가을 선수도 합세했는데요. 하지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공격을 허용했던 서울시청 목승현 선수를 시작으로 서현숙 선수도 슈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득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치열했던 순간도 잠시 선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청의 이수빈 선수가 코너킥 이후 헤더 매몰이. 올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홈에서 기록하게 된 이수빈. 하지만 기뻤던 순간도 잠시 세종에는 마가레트 아니죠 마가이아가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졌던 전반전 막판 마가이아입니다. 올 시즌 3호 골을 장식하는 마가이아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공방전은 후반전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쉽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제 숨 좀 쉴게요. 안녕.